반제를 구입을 하시면은 완전히 조립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조립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뭐 고정만 시키시면 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지 공예 하실 때에는 이거를 다 재단을 해서 붙이고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반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블루건으로 하시면 약간 이게 우둘투둘해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공풀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목공풀이 깔끔하게 붙여지긴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발라주시고 잡고 있으셔야 돼요. 고정이 될수 있도록 완전히 고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붙는데 목공풀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잡고 있으셔야 되고 순간 접착제로 하시려면은 손에 이제 묻는 걸좀 조심하셔가지고 빨리 붙어서 그거는 순간 접착제가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옆부분에도 다 이제 목공풀을 발라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제가 다 접착이 다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안쪽에 붙일 한지와 바깥쪽에 있는 한지를 이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잘라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안쪽에서부터 먼저 붙여 나올 거예요. 안쪽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날갱이가 들어있는 한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한지를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안쪽을 먼저 붙여줄 건데 양쪽의 옆면을 먼저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오리실 때에는 안쪽 면이나 겉쪽 면이나 이 도안 크기가 똑같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옆쪽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자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접은 위, 아래, 양 옆을 다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양쪽 옆에 있는 한지를 위아래 양 옆을 살려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풀을 발라서 푸른 한지에다가 흠뻑 이렇게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지를 떼주시고 항상 종이나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깔고 풀을 먹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옆면 쪽부터 붙여주시면 되는데 위쪽 면을 먼저 맞춰주시면 되세요. 위쪽 면을 맞춰주시고 시접이 살짝 넘어가야 되니까 맞춰주시고 양쪽 시접 넘겨주신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편편하게 펼쳐주시면서 이렇게 모서리 있는 부분 손으로 한번 쓸어주시면 됩니다. 쓸어주시고 위쪽에 시접은 넘겨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풀이 이렇게 묻어도 나중에 씻어내면 되니까 먼저 손에 풀이 다 묻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서리 있는 부분은 손으로 손톱을 이용해서 한번 쓸어주셔야 돼요.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이쪽 면도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풀은 이쪽 부분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풀을 마찬가지로 본체에다가 바르는 게 아니라 한지에다가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항상 윗부분부터 맞춰주면 됩니다. 윗부분에는 이렇게 양쪽 시접이 옆면에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윗부분을 먼저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살짝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그대로 손을 넣어서 그대로 쑥 펼쳐서 양쪽 옆면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도록 손으로 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접이 너무 많이 있어도 보기 예쁘지 않기 때문에 1cm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보통은 0.5cm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넘겨서 옆면에 붙을 수 있도록 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쪽 옆면을 지금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쪽과 뒷면을 붙일 차례입니다. 자, 앞쪽 면도 마찬가지로 교환을 하실 때는 여기 앞쪽에다가 대고 눌러서 시접 부분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양쪽에 시접을 있는 상태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접을 굳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겹으로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접이 지금 너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양쪽 옆에 시접은 잘라냅니다. 필요 없으니까. 자, 이 부분은 두 개가 시접이 같이 겹치게 되면 색깔이 진해지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꺼워지고, 그래서 양쪽 옆에 시접만 날리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한지의 풀을 충분히 먹여주시고 이렇게 다 떼내신 다음에 앞쪽으로 돌려서 위쪽 부분에 맞춰서 붙여주신 거예요. 항상 위쪽 부분에 맞춰서 붙이고 시접을 넘겨서 붙여주고 손으로 넣어서 쭉 이렇게 하면 옆쪽 모서리에 딱 맞게 붙여지고 아래쪽 바닥에만 시접이 있는 상태로 지금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붙여졌고요. 이제는 이제 뒷면이 남아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을 뚫어 주셔야 돼요. 여기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손으로 이렇게 홈을 눌러서 표시를 했어요. 위치를.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가위집을 살짝 내주셔가지고 나중에 구멍을 뚫기 편하게 가위집을 살짝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시접이 지금 넘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옆면 시접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서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여기에다가 가위집을 한번 딱 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여기 옆면은 필요 없고 밑에 시접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면까지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 윗부분은 또 옆면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살려놔 주시고, 아래쪽의 옆면 부분은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풀을 발라서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충분히 풀을 발라주셔야 돼요. 풀이 안 발려진 부분에는 붙지 않겠죠. 그러면 나중에 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풀이 한쪽으로 뭉쳐져 있으면 그것도 또 난감한 일이니까 얇게 뭉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위쪽 부분에다가 하트 윗부분, 뒷면 윗부분에다가 딱 붙여주시고 옆면에 이렇게 시접이 있는 데까지 붙여서 이렇게 뒤로 싹 감싸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었고요. 이제 아랫부분 하실 차례인데요. 손가락 펴시고 그대로 눕혀서 이렇게 밀어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바닥 부분까지 꼼꼼하게 눌러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 구멍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풀을 좀 넉넉하게 발라서 잘 찢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풀을 발라주시고 여기서 뜯어낼 건데요. 밑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뜯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뒤로 넘겨서 얘가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넘기면서 밑에 쪽에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라인을 따라서. 자, 뺑 돌아가면서 붙여볼게요. 살짝 찢어내시고 찢어내고 이렇게 안쪽으로 라인을 따라서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시접이 많이 남아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뜯어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 살려서 붙여주세요. 뒷부분도 같이 먼저 붙여주시면 되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렇게 네, 나오겠죠. 나중에 이 부분은 덮여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나와도 됩니다. 자, 이제 안쪽 부분, 이제 양 옆쪽 부분 다 발랐고요. 베인 바닥 부분 바를 차례입니다. 바닥 부분은 지금 보시면 양 옆에 위에 아래에 다 시접이 잘려져 있죠. 아유, 붙어져 있죠. 그러면은 바닥 부분 시접은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그 네모 모양의 사이즈에 맞춰서 시접 없이 잘라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바닥 부분은 이렇게 풀을 발라서 이렇게 풀을 발라주시고 발라서 그대로 바닥 밑면에다가 갖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밑면에 그대로 넣어서 이쪽 모서리에 딱 맞게 놓아주시고 눌러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손을 넣어서 붙여주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풀을 한번 다 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에다가 이렇게 반지에다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붓으로 쓸어주시는 거예요. 붓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서 잘 붙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코팅도 하고 접착도 잘 될 수 있도록 풀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풀을 바르면 코팅도 잘 될 뿐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풀을 먹이면 생기기 때문에 여러 번 발라주시면 훨씬 더 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서리 있는 부분도 시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훑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훑어주세요. 이쪽에 넘어간 시접도 이렇게 한 번씩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잘 안 붙은 부분은 손으로 좀 눌러서 알갱이가 있는 부분이 조금 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조금 눌러서 완전히 잘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쪽 부분은 지금 다 됐고요. 말려주시면 됩니다.